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일단 저에게는 2019 한국 여자 바둑리그 첫 승이었습니다. 네, 너무 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감사하고요. 또 팀이 또 이렇게 또 네 승리를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팀이 2연승으로 아주 네. 기분 좋은 스타트인데요. 앞으로 좀 자신감이랑 좀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팀, 예, 팀원들이 너무 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팀에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타 팀에 비해서 좀 주장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또 노익장을 과시해서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데요. 아니, 노익장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제 노익장으로 말하실 만큼 경력이 많은 선수인데요. 이 새내기 기사들이 많이 뽑혔잖아요. 좀 눈길이 가는 기사 있을까요? 아, 예. 저의 시선을 집중시킨 기사는요. 네, 우리 포스코 케미칼의 김재나 선수가 저의 시선을 많이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굉장히 좀 반상 위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네, 선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데뷔 오늘 또 데뷔전을 잘 치렀잖아요. 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팀에 이제 우리 올해 데뷔한 네, 젊은 기사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또 재능이 뛰어나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매우 이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여자 리그는 좀 그래도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네. 한두 판의 대국 가지고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다들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선배 기사로서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네. 올 시즌을 함께할 포항팀의 선수들과 또 감독님께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 포스코 케미칼 팀은 제가 지금 5년째 그 한국 여자리가 시작된 원년부터 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른 고마운 팀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저를 믿고 계속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영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팀 컬러가 저희 팀이 이제 왕천신 선수 또 이제 단연간 우리 팀의 용병으로 뛰어서 이제 제가 익숙하고요. 이번에 포스코 팀에 합류한 우리 강지수 선수, 김재나 선수, 네, 매우 뛰어난 예, 기사들이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매번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인데 올 시즌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